자, 오늘은 널 오브젝트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애프터이펙트에서 만들 수 있는 그 레이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널 오브젝트는 보이진 않지만 어떤 개체들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뛰어난 그런 레이어가 바로 널 오브젝트입니다. 자, 우선 그 지금 현재 대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New Soul Layer에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Null Object. 배경은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하얀 색깔로 놓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배경이겠죠? 화면은 One View에다 놓고 볼게요. 자, 주인공인 플라워와 버터플라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자, 오늘 작업할 부분은 버터플라이가 위에 있어야 되겠죠? 동시에 크기를 늘려야겠어요. 줌 작업을 할 겁니다. 줌 작업을 하려고 동시에 지목해서 늘려봤고요. 상대적으로 너무 크니까 Shift키를 누르면서 작게 늘려봤습니다. 어떤 그림자나 이런 내용을 주고 싶을 때 빛을 또줄 수가 있겠지만 우선 여기까지. 자, 처리를 해봤고요. 이두 대상의 별도의 그 카메라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뉴의 카메라, 35mm 기본 디폴트 카메라에 맞춰봤고요. 카메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투 뷰, 호리전탈로 한번 봐볼게요. 현재 이 카메라의 위치를 잡아봐야 되겠죠? 빈 곳을 찍고. 현재 카메라 위치에서 이렇게 X축으로 맞춰봤고요. 프론트. 카메라가 들어가면 3D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되죠. 3D. 이렇게. 카메라 Y축. 밑을 보고 있는 게 밑을. X축, 약간 Y, 맞췄습니다. 카메라를 제어를 한다. 카메라를 어떻게 제어할까요? 일단, 카메라 자체를 직접 움직이는 거는 이미 많이 봤던 내용이고요. 널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치에 따라서 틀리죠? 여기다 놓고, New에 널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다 놓고 뉴에 널 오브젝트 요 위에 생기죠? 자, 네, 상관없고요. 이널 오브젝트 자, 나머지는 락을 걸어 보겠고요. 카메라까지 락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널의 그 중심점을 여기 있는 팬 비하인드를 이용해서 중심점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대상을 적절한 곳에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 정도. 네. 자, 지금부터 카메라. 여기 있는 대상을 누르거나 아니면 F4를 누르거나 그거에 따라서 틀리게 보이죠? 요게 눌려져 있으면은 전체가 안 보이기도 하고요. 자, 카메라에 여기 있는 이 항목 부분, 이게 링크라는 어떤 개념인데, 현재 카메라 링크를 쭉 드래그를 해서, 여기 써 있죠? 대상, 페어런트, 부모가 되는 대상인 널에다가 이렇게 놔볼게요.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
대상의 움직임을 잠깐 줘볼게요. 이 대상도 3D가 돼야 됩니다. F4, 3D 됐고요. 현재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Y축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 보이는 시점이 좀 틀리게 움직이고 있죠. 카메라 1에 맞춰놓고 본다거나, 액티브 카메라나. 위치 지정. 현재 어중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카메라에서 링크 부분을, 페어런트 부분을 논으로 넣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처럼 바뀌게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대상을 밑으로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드롭다운 하듯이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널 맞춰놓게 되면은 카메라의 시선은 여기에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움직임을 다시 줘보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가 보이죠? 카메라가 보입니다. 카메라도 같이 움직인다. 카메라 원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널 자체만 움직이는 겁니다. 널 자체만. 현재 대상에서 P를 눌러서 포지션. 스탑워치를 눌러놓고 좀 좁게 놓고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대상을 어느 시점 됐을 때 위로 끌어올려 보죠. 일단 Y축으로 올려보고, 너무 급격하게는 하진 않겠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다 놓고 올려보고 이동해보고 좌측 호리젠탈 방향으로 이렇게 볼게요.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화면의 움직임을 잠깐 봐볼게요.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줌을 한번 처리해 볼게요. 보통 줌이라고 하면 카메라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번엔 좀 틀려요. 자, 이 시점이었죠? 이 시점에서 S,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스탑워치를 눌러놓고, 이 시점 됐을 때, 사이즈를, 스케일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멀리 보는 듯한 느낌으로. 자, 처음부터 보자면은, 이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시점에 여러분, 동일한 시점에 확대가 되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확대가 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대상을 좀 크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의 움직임과 함께 비교해 본다면은, 널 오브젝트가 카메라를 쉽게 제어한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버터플라이는 반응하지 않았네요. 버터플라이는 눈에 띄게. 이거는 아마 위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프론트 탑에다 놓고 봐볼까요? 현재 이 버터플라이가 전체 잠궈 놓고 버터플라이 위치가 이 친구죠? 이렇게 앞으로 나와줘야지 뛸 수가 있겠죠. 꼭 위니까 이쪽으로 좀 이동하고, 꼭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치해볼까요? 자, 제대로 보이네요. 자, 원 뒤에다 놓고 본다면은 첫 프레임. 조금 다소 이동이 좀 필요할 듯 하네요. 자, 시점, 이 시점 위에다가 포지션, 락이 걸려있어서 안 되고요. 시점에 전체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꿉니다.
자, 밑에서부터 훑어가면서 맞춰보고 올려봤죠. 예, 됐습니다. 이게 null object 형태가 화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첫 시간에 한번 가져봤습니다.